굉장히 깁니다. 아, 오늘 설교도 길어질까봐 내심 걱정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제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증거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은 마땅히 할 바, 본분이라 본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르게.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분이에요. 당신의 본분이 뭡니까? 하면은 저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찬양 속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감사도 찬양이 되고 기도도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다 찬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이고 또 권리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고 자유라는 게, 찬양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누가 내 입을 막겠어?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다윗의 찬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은 다윗성, 곧 시온산성의, 즉 앞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전체 지칭할 수 있는 그 시온산성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했던 거 기억하죠? 사무엘라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기록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게 보니까는 소매 없는 그 배옷을 입었다고 기록하죠. 여러분들이 이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입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민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이 배 에봇을 입어요. 제사장들의 에봇은 겉옷, 이렇게 뭐 조끼같이 생긴 그 에봇, 그 속에 이제 안쪽에 있는 파란색, 푸른색, 그 또 치마 같은 긴 거, 이렇게 그런 거 다 에봇인데, 다윗이 지금 입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에요. 배 에봇은 평민들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이라는 게. 다윗만 입었을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엔 자세히 나오질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함께 입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배 에봇을, 옷을 입었을까? 평민들이나 입는 그런 옷 말이죠. 그것은 자기의 왕복을 벗고 모두가 차별이 없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자세, 겸손, 굉장히 그런 겸손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확 낮춰서 나도 이 일반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게 차별이 없는,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배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과 나는 차별이 없는 낮아짐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니까 건성으로 춤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임금이기 때문에 체면을 차려가면서 그냥 가볍게 막 몸돈 조금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자리에서 춤을 추다가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후회 없는 그런 마음 자세로 다윗이 그 법궤를 드릴 때에 춤을 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힘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세요.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절을 초풍하고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셋째는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었으니, 불렀다는 건 노래 불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노래도 불렀지만 함성도 같이 질렀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굉장히 막 소리를 크게 내고 소리 지르듯이 막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궤 그것이 너무 좋았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요. 백성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고요. 그랬던 거예요. 왕의 체면 법궤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요, 법궤 앞에 딱 서는 순간 왕의 권이 내려나 불었어요. 겉모습의 그 고상한 그러한 위치, 자리,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왕과 백성의 차별 없는 하나됨, 이것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왕도 없습니다. 장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누가 왕이고 누가 장군이고 누가 여자고 남자고 그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그 천국의 모습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창으로 내다보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의 아내 미갈이었니.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지라. 오늘 우리의 창은 어딜까요? 정작 높은 왕궁의 창가에 앉아있는 나의 업신여기고 있는, 잘해보라고 업신여기고 있는, 잘하는 짓이라고 업신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창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의 창이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은 찬양하는 자를 비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갈이 생각하는 왕의 기준은 첫째, 누구 앞에서도 춤춰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왕인데 춤추는 걸 구경하는 사람이 왕이지 어디 왕이 춤을 춰? 라고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아내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흠잡힌 거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뒷소리 듣지 않는 그러한 왕, 그것이 미갈이 가졌던 왕의 기준이었어요. 셋째는 채통, 가문, 양반, 선비집. 여러분 미갈은 누구의 딸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리새적인 그런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야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을 말이죠. 그런데 왕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도 없고 왕이란 작자가 백성들하고 함께 노닥거리고 빙빙 돌며 춤추고 왕의 체면을 다 구기고 있었으니 미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염치 없이 신하의 계집종들의 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까. 그때 다윗이요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했던 가장 첫마디가 이겁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뭐가 부끄러운 게 있겠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 나를 내려놓고 진정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정직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는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계집종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체면이 좀 구겨져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정직하기를 원했던 다윗 말이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철칙이었고 신앙의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높은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로 만들까봐 말이죠. 찬양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 다윗의 그 찬양의 내용들은 다 기록하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렸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아세요? 수금을 갖고 가가지고 연주해 버리니까 아마 악기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24절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빌가일 같은 여자를 다윗이 만났을 때요, 그가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냈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요 다윗은요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시편 18편에 얘기했어요. 쫓겨다니면서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버린 사람이 노래해버렸어요. 쫓겨가는데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그죠? 다윗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안 좋을 때도 시련의 때에도 쫓겨갈 때에도 찬양을 할 그 아들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해서 쫓겨갈 때도 그는 주는 나의 방패시라 노래를 해버렸다. 여러분 시편 3편에 그가 영혼의 공고함과 사망의 웅덩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버렸다니까요. 오늘 시편 33편을 보면 시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가 꿈틀거리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런 이 소설책 읽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더라니까요. 그 속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날 성가대에 연습을 찬양을 하는데 곡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깜짝 놀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이제 관심 지켜보면 이렇게 다 지켜보면 가면서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야, 요새 성가대는 찬양대가 소리 들어보니까 살아있네. 살아있어. 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찬양이 즐거우니까. 곡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즐거워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가 살아있어야 돼. 오늘 시편 33편 5절 하반절에 들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인자하심이요 충만하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자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기업으로 빼신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뭉클거리는데 18절부터 22절에서 그냥 까무라칠 정도였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대.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게 건져주시고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고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통과 방패시로다.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니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22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도 베풀어 달라고 말이에요. 첫째로 찬송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다윗은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손으로 하는 건 뭐든지 다 잘했어요. 뭘 했을까요? 수금을 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음악을 한다는 게 대단해요. 수금만 탈 줄 알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자기 손에 잡힌 게 뭐예요? 물맷돌. 손으로 가진 걸 막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뿐만이에요. 굉장히 감성적이라 가지고요. 뭘 잘 썼을까? 시를 잘 썼어요. 손으로 시를 막 썼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시인이에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도 손으로 쫙
피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송을. 하나님이 찬송 주시지 않으면 찬송 못해요. 아무리 찬송 불러보라 그래도 힘들어서 못해요.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 사람은요, 찬송을 평생 해도 안 지쳐요. 희한하잖아. 찬송 속에는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다섯 가지 능력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첫째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찬송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막 즐거움이 넘치지 않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 불러버리면 슬픈 일이 도망가 버려요. 두 번째, 정직함이 있어요. 진심, 정심, 성심으로 참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이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즐겁고 말이죠, 정직하고요, 막 감사가 나오는 게 능력이거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돈하고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은혜의 감격이 세상께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이 그 속에서 넘쳐. 뭐 할 때? 찬송할 때. 원망과 불평이요, 나에게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버리니까 막 감사가 일어나니까 원망과 불평이 이 속에 막 일어나는데도 그 모든 걸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새 노래가 있어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어? 또 설교 매번 목사님 목소리 똑같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목소리 듣기 싫어.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만나야 돼. 똑같은 노래 불러도 늘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의 그윽한 깊은 곳에, 이런 찬양 부를 때 막 뭘 불렀던 건데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새 노래, 새 노래,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능력이요? 즐거운 연주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연주자가 뭐예요? 음악을 즐겨하는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즐겨하는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과 사업장에서 일을 즐겨, 즐거워해버린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즐거워해버렸어요, 즐거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난 아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맡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 삶이 그냥 연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다섯 가지의 능력을 꼭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일단 4절이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입경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는지, 천지창조 창세기의 그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꿰뚫고 있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짧지만은 마치 창세기 앞에 천지창조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요약했던,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지금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시인이에요. 여러분들 윤동주의 별을 헤이는 밤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오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는데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은요, 속도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 따라가다 보니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저 미국까지 와서도 한국 사람의 근성을 못 버리고
인간 본성을 못 버려서 하늘에 있는 별 하나 헤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물에 이 바라보고 그를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지쳐서 바빠서 잠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두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돌아볼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다 나를 위해 베풀어 두신 것들인데 정금보다 귀한 것들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우리는 잠깐 쉬어서 하늘 한번 바라볼 여유가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창조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도 그거를 바라보며 별 하나에 이름을 붙여갔던 그 윤동지 시인의 시처럼 말 살아갈 삶의 어떤 자리가 없어요. 뭐 그렇게 바쁘시고 뭐 그렇게 급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만 내 인생에 가득하고 찬양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헤아려 볼 시간이 없어요. 한 손에는 돈만 헤아리고 그러다 보니 양쪽 손에 돈만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20개가 되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어요. 여러분 9절에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었고 명하심에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는 피하, 세상의 그 열방의 꾀들 그 계획들은 폐하시고 민족 세상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진짜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로 여호와를 여호와 한 분만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뭐가 복인데 뭐가 이사야서 62장 2절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권고해 주신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기여워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이 심방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참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관 복이 뭡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 상관 말라고 주님 전 내팽개친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살펴봐 주는 게 복 아닙니까? 애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진짜 고통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이 감찰이란 거 호감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거든요. 어제는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아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왜 자꾸 내한테 전화하냐고. 그렇게 내가 보고 싶냐고. 그거 잠시도 못 참냐고.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이요. 관심 가져주실 때 고마워해야 돼요. 어쩔 땐 고난으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볼 줄 알아야 보는데. 14절에 보니까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감, 주목을 하신다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시면서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듯.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나니?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숨길 게 없어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이건 명령이더라고요.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그냥 찬양을 해버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요. 말, 건장한 말, 타는 말, 헛것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사.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말이죠. 많은 군대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힘 세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많은 군대와 힘센 장수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군대와 힘센 장수들이 있으면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18절 말씀해 보듯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기근에서도 살게 해주시버렸다는 게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많은 것을 얻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힘이 센 것. 그러나 인생의 참된 성공은 참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 있다가 없어지 헛것을 구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한 도움과 방패와 의지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912년에 그 타이타닉호가 빙각에 부딪히면서 쪼개져서 물에 들어가던 영화를 한두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마지막까지 밴드가 나와서 음악을 하면서 그때 연주했던 곡이 네 줄을 가까이 그 처음부터 계속 곡을 연주하는데 나중에는 뭐 애들이나 여자들은 다 이게 구명정을 탔지만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4절이 연주될 때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서 그 찬양을 하니까 공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생 구원 평안 마지막 여러분들 찬양 또 말씀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